한라산이 품을 벗어난 울음들이 길게 뻗어 내려오단 지미봉을 끝으로 보증지하수다. 멀일름 역시 동쪽 끝땡이엔 헌뜻으로 종달리행 불렘 삼았어. 해안 도로변을 떠랑 바당이 매력적인 모실 종달리. 햇빛 부서지는 바닷물 속에 검꼬아진 모살밭은 다양한 조갱이들이 살아있은 체험어장으로 활용되엄수다. 물살 때 온 가족이 현지 모형 즐기기 더시 좋은 데라마스. 헌때 제주도에서 질룽 큰 염전이 싯단 모을은 다양한 유적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백마를 꿈꿈수다. 이번 탐나순력도는 마지막엔 헌 일름이 식기에 유릴수이신 동쪽 끝땡이의 정취 통달함을 이룬 모을 구자읍 종달리를 댕겨왔수다. 여섯 개의 울음이 질직하게 뻗은 땅에 수호신초록 지커고 산 모을 종달리. 반농반어의 삶을 이성 노려온 모을은 한걸하고 아들어건 분위기 속에 분주함을 권고 있수다. 아이고 돌아다니다는 왔수다. 이 바쁜디 이 와주시 하니신가 마심. 아이고 괜찮아 마심. 요즘 그 마을에서는 네. 어떤 일을 냄수가? 지금 뭐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을 만들기 사업 이제 뭐 1, 2차 이번에 대근에 이제 그걸 하고 있지만. 아 주민들을? 예 네, 주민들을 입장해서. 종달리엔 해가지고 마을 이름이 종달리엔 하고 여기 또 지미봉도 있고 그 얘기였고 뭐 해줍소. 야 그거는 이제 완전히 정립된 그런 얘는 아니고 마을에서 구전 있는데 여러 가지 선례가 있어요. 이제 제주도가 이제 고구마 같이 지형이 되다 보니까 여기 가면 저 바로 직선거리로 가게 되면 이제 두몰이라고 이제 네. 이제 머리 두자에다가 털목자니까 한경면 끝땡이 여기는 지미라 해서 땅끝 이렇게 해서 이제 지미봉이 저게 이제 이름이 명명이 됐다 하고 이제 땅끝이다 보니까 그 통달함을 마쳤다 해서 그 종달이라는 게 마침종에다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명명됐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설로 보면 진시황 때 그 호종다리가 종달리로 배를 붙여가지고 아. 물증거에다가 물에 혀를 떨어가지고 이제 이 마을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아, 종달리라고 하니까 자기 이름을 가져가지고 써먹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혀를 뚫어 이제 가가지고 좀 물증거를 혀를 떠버렸다고 그래서 물이 안 나온다. 이게 뭐 다 근거 있는 뭐는 아니고 다 설아지 설아. 우리 저 노인 회장님은 여기서 옛날 거 소금밭에 대해서 가끔 알아줍니까? 아, 여기가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들어왔을 적에 이제 짠물이 들어와서 이제 모살을 갖다가 딱 거기에 나가면 다 모살입니다. 어, 거기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모살을 갖다가 싹 거기 펴놓고 이제 서래로 쓱 거기에 이래 왔다 갔다 막 영 등이 메고 막 하다가 이제 갑니다 가라. 그래서 이제 벙댕이 진 거는 벙댕이 막댕이 해가지고 막대로 막 거립니다. 네. 그러면은 벙댕이가 다 풀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물을 짠물을 밤마다 물통을 하나씩 파놓습니다. 과거 제주 바당꽃 머실은 바당꽃의 지형을 활용하여 소금을 만들기도 해서 맞습니다. 그중 제일 농 규모가 컸단 게 종달리 소금밭이구다. 당시 종달리 동쪽 바당꽃 모살밭이 형성된 뒤 조성된 염전에서 장마철을 피어여 소금을 만들었쟁 허이마스. 하지만은 수십 년 세월이 지난 소금밭은 거대밭으로 변낸 댕그랑이 남한 시수다.
이 뒤가 다 소금밭이라 나수가. 예, 예. 전부 소금밭이. 이거 몇만 평정 도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로는 34정부라고 하는데 예. 예. 그게 한 지금은 막 전부 메우다 보니까 소금밭 허는 데도 있고 아니한 데도 좀 있었지. 뭐 두둑 같은 데 좀 정리 안 된 데는 안 하고 해서 이제 그거 한 뭐 평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예. 그때 그 예, 썰레질도 하고 그 다음에 곳곳에 물판근에 그딧물 지청 자락자락 지청이네 그것이 몰라가면 또 지치고 그만 예, 했다 예. 예, 예. 그거는 여기가 터질목이 있는데 여기 이제 수문이 있어요. 예. 여기 저 보면 여기 골쇠라고 합니다. 요 이 가옥 애무로 쭉 하게 이제 제일 얕습니다. 그디가 지형이. 얕은데. 물이 쫙 하게 들으면 여기서 뭐 고기도 낚고 다 뭐 햄도 치고 뭐 백중날 같은 때는 뭐 전부 나와서 막 그냥 아이들이고 뭐 그냥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백중 물 맞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 막 그냥 햄도 치고 밤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냥 고기도 낚고 공룡하는데 물이 이제 싸게 되면은 물을 어디 가서 그거 물 뿌리지 않으면은 이제 물이 필요하니까 다 구덩이를 아. 팝니다. 밤마다. 계획 놔두면은 물 들어왔다 나가면은 물이 딱 고여 있어요. 예, 골라 있어. 예. 예 그거를 이제 물찌개로 이제 양쪽 물찌개 영해가지고 이제 다 길어다가 그냥 콕박식으로 그냥 물을 다 줍니다. 잘락잘락 지쳐. 예. 줘가지고 이제 말려가지고 비 올 적에는 그냥 막 이마 무도한 거네 예, 노람지 덕강 무도한 거네 이제 쌓아가지고 이제 노람지 빙빙 쌓아가지고 비가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방지를 했다가 그거를 이제 제주도 일대에 돌아다니면서 그 팔라면은 풍선으로도 가고 쇠 등에다가 짊어지고 사람 쇠 소 없는 사람들은 또 이제 등에 짊어지고 가서 이제 살아오고 네. 또 이제 요 산간 부락들에는 가면은 뭐 물물 교환도 해오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도 공부 시키고 뭐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겁니다. 네. 고실꽂이 만든 소금을 펄젠 거실임은 제주 전역을 돌았던 종달리 사람들 소금밭으로 삶어 입에 풀칠하던 가난한 시절이라 싶쥬. 하지만은 70년대가 되면 쌀 생산 중대를 위하여 염전은 논으로 바꾸어졌고 얼마 가지 아니엔 쌀 수입으로 쌀값이 폭락하면 논은 버려져서 맞습니다. 소금기 가득 뺀 과거의 고난과 슬픔은 잊어버리고 늘은 헌터에 고대만 남한 흔적거신 여시절을 추억할 뿐이다. 전에 조수리 상여집을 기억하실지 모르구다. 아, 저는 여기다 과거 장례는 마을 공동체의 결집을 비워주는 옛 문화라 말씀. 종달리 역시 마을 주도로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지는 오래되었지만은 상여집을 보존하면 머레어를 지켜염수다. 저는 이것이 언제까지 해나신 것 말씀? 아, 이거는 뭐 근간까지도 한 몇 년 전까지만? 10년 전, 10년 전. 한 15년 됐다, 15년. 15년, 맞다. 15년 전까지도 다 이걸로 했습니다. 예, 요즘은 장의사에 몇 경 하이구나. 다 장의사로 가버리고, 뭐, 병원에서 다 돌아가죠. 그전에는 집에 와서 다 돌아가셨거든, 마신. 집에, 이제 병원에 갔당도 아파서 예, 집에 와서 죽겠다. 숨을 끊어져야. 병원에는 그 이제 집에 와가네 하고 또 이제 병원에 있당도 이제 산소호흡 끼어가지고 집에서 죽겠다 하면은 지부과장 모셔다가 이제 거기에서 와서 산소 풀면은 그냥 종명하는 거라고 저는 그냥 돌아가시면 집에 못 들어가지 나지 않고 차천막천기네 그래서 저는
산소흡을 낀 차 이제 산 걸로 해가지고 집이 들어오는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우리 삼촌은 그 저 소문 들어보난 우리 상녀가 나면은 상녀 들어가는 데부터 이제 무드레 강 끝날 예, 때까지 예. 그거를 민속으로 보존해 뜨는 거냐? 예, 그거는 그쪽은 너고 우리 동네 이제 장이 났다면은 예. 영장날은 무조건 놓고 제가 앞장서서 출고 축까지도 다 이제 고해가지고 네. 예, 갑니다. 그냥 네. 그러면 들어매면은 상여 소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마을 안에서는 상여 소리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옥이 있다면은 네. 이후로만 이제 저 북만산천 갈 때까지 까지 예, 예, 예. 근데 옛날에는 만서들 들르고 옛뱀들은 설빼매고 긍해지양 예, 예, 겸은 예. 그 관 앞에 딱 사듬서 행상맨 사람 앞에서 그 이 서창하게 먼저 선창을 해서양 예, 예, 그거 예. 조금 들려줄 수 있을까? 아 예 들려드릴게요 예. 예. 농창 어노시 어농창 어노시 인생 한 번을 죽어나지면 어농창 어노시 헌만수 장님의 음무로구나 어허농차 어허로세 술 마시러 갈 적엔 친구도 많아 어허농차 어허로세 공동묘지 갈 적엔 친구도 없네 어허농차 어허로세 살아 생전에 먹고 나서고 어허농차 어허로세 아이고 잘 내미신 게 얘는 요거 지금 단계를 밟으는 등이라양 네. 예. 완 심사에 가수강 심사 그러니까 이달 내로 내려올 거 닮은 맛이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예. 하니까 지금 금방 내려올 거는 중지만 행이서라 영해가지고 예. 저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청이라든가 이걸 잘 아껴서 하고 이 문화재가 되면 이 뭔가 이 증언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저 건강하셔서 많이 협조해. 예. 예. 반농 반어 모린 종달리에는 당이 뭘 곳에 분포연이 수다. 예. 그 중에서도 바당에 위치한 돈지 땅을 한번 쳐잡았수다. 지난 여기가 주로 단골들이 해녀라 마심? 아니 해녀만이 아니고 점녀하고 배 뭐 배 선주들. 예, 또 배 선주 이런 분이 아니라도 예, 바당에 집에 조금 이제 좀 우환이 겹치고 이렇게 가면 용왕신한테 가서 빌라 예, 어디 가면 이제 또 건하면 예, 한 번씩 안 하면 집질하고 하고 나면 또 좀 개운해지 개운하고 그런 거 없죠 그런 예 왜냐면 요즘 뭐 과학기다 뭐다인데 마음에 이 안심한 그걸 얻기 안정을 얻기 오는 거라야. 옛날부터 토속 신앙이라는 게 그 믿음 자 그 믿음 하나 가져가지고 위로가 되고 뭐 나쁜 일이 생기고 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왔어. 옛날 이 땅 이름은 무슨 거고? 돈지 땅. 아 이거 돈지 땅. 아 여기가 종달리 돈지 땅. 그 사람들 사진 찍은 많이 그. 카페에 올려서 맛이. 그러나 이런 그 넘어가다. 육지 사람들이 오면 제주도만이 특색 있는 문화라서 이렇게 보면 와, 이 좀 기이하거든요. 이런 게 자기네들은 그 육지부에서 이런 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어린 때는 여기 안 나왔지? 어린 때는 여기 이제 매역조문 오고 막 하면 예. 아까 나 조반날에 예. 한바지게 해야 밥 먹고 예. 옛날에는 어촌에 해당되는 마을들이 거의 다 그랬어 톱밥 먹던 시절에 그냥
그 멀망이형 막 오른 거를 걷어당근에 아니 그걸 실지, 해놓고 실지 준비해 마셔 준비 바다에 가서 바다에 가 네. 아침에 우린 그런 거 안 나보나 그냥 조갱이만 뒷견이게 했는데 어디 좋은 새끼만 살아나지 예 우리는 그런 도리어서구나 물 모살밖에 없어 놓으니까 조갱이밖에 그래서 그 해녀들도 대엽을 좀 줄 저물어 그냥 곽지에는 대엽만 좀 물고 매역은 안 저물다 황금빛 모살밭이 펼쳐진 종달리 바당은 물이 빠짐은 조갱이 잡는 체험장으로 변신하여 마슴 아 여기 킹이고망달 하다양 여기는 저 조갱이 것입니까? 20주이신데 예. 이게 이제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생물이 돼서 예. 그 거기를 잘 찾아야 돼 찾아야 이제 찾으면 단시간에 많은 걸 할 수 수가 있고 안 찾으면 굉장히 어렵고 예, 우리 장비 설명을 하고 있어 이거는 장비가 전문 장비 아닙니다 이거 전문 장비 내면 이거 막 웃습니다 이거 예. 방송 나가게 되면 나 저들아 좀 이거 임시 지금 뭐 조기에 파복했으니까 집에 있는 거 가져가시는 아, 이건 골갱이 예, 이건 골갱이 요거는 맛소금인데 맛소금통 예, 예. 그냥 이제 왜 질런지 말런지 그 맛조개가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는데 여기 그 보통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그 구멍을 잘 몰라 마셔. 그래서 이제 가장 손쉬운 거는 이제 떡빔으로 이렇게 모래를 빔을 딱 뜨면 그 구멍이 딱 이제 나타나는데 그 이제 구멍이 다 다릅니다. 갱이 구멍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맛소금을 쫙 뿌리면 이게 단맛 짠맛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먹으려고 아주 이건 뭐 인공위성 저리 가라고 쫙 올라오고 이러지. 확 잡아서? 네. 그 뽑으면 안 돼. 딱 이것도 그 우리나라 사람 같이 저 빨리빨리 이 멍든 사람들 힘들고 조금 기다렸다가 긴 수축장이 그래서 자기들이 올라옵니다. 조갱인 집단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무리성 이동을 허여맞음 헛꿈이라도 조갱인을 더 하영 잡고정은 욕심에 헛꿈 더 짚은 뒤로 자리를 옮겨보는 디양 맛조갱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소금을 뿌려보지만은 밀당을 허염사신 뒤 쉽게 고기를 내밀지 아니합니다. 어이구, 어이 새우 뿌리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조개 잡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조개 잡으려고 했는데 이 새우냐? 이 나오네 뭐 좀 이수강? 이제 고망 하나 찾았어 아 이게 있긴. 올라올 때는 이만큼 들어져 버려 그 의문 빠져보는구나. 아, 이렇게 해보면 구멍이 쫙 뚫려진 뒤. 구멍 뚫려졌는데, 그거, 구멍 뚫려진 뒤는 그 몸체 모양으로, 타원형으로 구멍이 있어요. 아, 이거 모양으로. 일단 한번 잡아놔는 어느 정도 감이 왔는지, 소금을 뿌리자마자 조갱이가 자부생일 뼈와 좀수다. 바로 접어댕김은 조갱이가 닭살만 남겨둥 도망치기 때문에 조갱이 설이 오므라들 때 거장 지드렸당 어설 접어댕겨서 합니다. 자, 이게 불이 이만큼 내려져.
저도 어떤 행위라도 헌몰이 잡고 정의한 열심히 맛소금도 뿌려보고 모살밭도 열심히 파헤쳤지만은 결국 헌머리도 잡지 못한 채 조갱이 잡는 건 끝나서 말씀. 닭살이 잘 뻗어지는 맛조갱인 널채 먹으면 쫄긋쫄긋 맛이 일품이행 햄수다. 요요 호루룩기. 아 이건 난 나가 형 먹을 거나. 10원 뭐 입사. 홍헌착도 나눠먹는 마당에 불새의 헌머리문 풍족한 간식이라 말씀. 비록 조갱이를 하형 잡지 못했지만은 이기선 바당이 주는 편안함과 풍요로움이 느껴집니다. 물수록 달콤한 식감이 씹어지는 맛이 들이다. 달라. 실패에 얼거매지 아니어영 새로운 걸 꿈꾸는 모을 종달리. 젊은 이장님은 종다리를 어떤 변화시키진 뱀신이 궁금하오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처음으로 저희가 마을 사업을 시작이 지났네.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정립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마을장들을 이제 찾아가요. 좀 아시죠? 찾아가고 이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마을 사업을 한번 해보고 그러는 거 좀 아시죠?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관은 없고 앞으로 그 네. 주민들과 상의하면서 네, 공유해 주시죠. 예, 그 예, 기본은 옛날 것을 지키는 선에서 네. 네. 거기에서 뭐를 찾아보자. 아, 공개.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마을 발전을 위해서 어른들 말씀도 듣고 잘 또 예, 딴 데도 가보고 예. 해서 앞으로 좋은 마을 만들어줍소. 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도와주십소. 아름다운 저연이라는 자원과 마을 역사에 뿌리 내려온 문화유산 과장 종달리는 무궁무진한 발전이 가능한 모림의 틀림없수다. 끝은 곧 시작인 회에서 말씀. 모든 것에 통달한 모리나 시작 또한 거침없이 허해낼 거행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은 잊어버리지도 잊어지지도 아니하는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마을 종달리. 마을 사람 원딱 헌디 그려온 마을 위원 청사진이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